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 찬송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명한 감리교 복음 전도자 웰터 파머 목사의 딸 피비 파머 넵 여사가 작시 작곡한 복음 찬송가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놀라운 능력에 관하여 읊은 것으로 주님의 상하신 옆구리에서 흐르는 보혈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했는데 이는 세상에 주님께 드린 마지막 상처이나 장차 오실 주님을 식별할 수 있는 흔적이요 만민의 죄를 씻는 정결샘을 만들어 놓은 위대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작시 작곡자 넬 여사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비범한 재간이 있어 노래를 참 잘 불렀고 어린이 노래 작곡에 매우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16세에 신앙이 독실한 사업가로서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한 조셉 페어필드 넵시와 결혼하였고 뉴욕 존 거리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는 유명한 여류 맹인 찬송가 작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나가고 있어서 그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여러 편의 찬송가를 그와 합작했는데 주로 그가 곡을 붙이고 크로스비 여사가 시를 썼습니다.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연 5만 불의 거금의 수입원이 증여되었는데 대부분을 복음 전도 사역과 자선 사업에 아낌없이 썼습니다. 말년에는 뉴욕시 사보이 호텔의 우아한 아파트먼트에 큰 파이프 올겐을 설치하고 음악을 즐기며 작곡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한 찬송가 두 편 204장 501장이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주 예수 피로 이룬 샘물, 주 예수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함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더라. 후렴은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